멸종 위기종인 뿔제비 갈매기가 최근 고창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뿔제비 갈매기를 보기 위해 만조 시간대에 맞춰 고창 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본회의 첫날 도시재생 거점 시설과 시내버스 노선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제명된 전 김제시 의원이 부당하다면은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재차 촉구하며 새만금 오염을 방치하는 정부가 세계 습지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자체도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이맘때면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만조 시간대에 맞춰 고창 해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 위기종 뿔제비 갈매기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비처럼 날렵한 몸통에 검은 머리깃이 뿔처럼 솟아있는 뿔제비 갈매기.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붕이 갈매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같은 갈매기과 새입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귀한 새고 예쁘고 매력 있어요. 아주.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서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뿔제비 갈매기는 중국 동남쪽 해안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6년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두 쌍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뿔제비 갈매기 7마리는 번식지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고창 해안에서 주로 목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전 세계에 1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인 뿔제비 갈매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야생 절멸 전인 위급 단계로 적극적인 보전이 필요한 상황. 멸종위기종 1급종으로 지정함으로써 번식지와 그리고 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는 종과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갯벌 매립과 같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뿔제비 갈매기. 멸종위기종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생태계 균형이 망가질 수 있는 만큼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정읍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본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에선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시내버스 노선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정읍역 콘퍼런스 센터입니다. 캡슐 호텔과 관광 라운지, 카페 등을 갖췄습니다. 12월 8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00 정도 매출을. 정읍의 청년 꿈터 주차타워는 준공한 지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퇴하는 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은 18곳. 앞으로 장기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정읍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타 지자체 실패 사례를 반면 교사삼아 정읍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거점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거주 중인 인구는 16,800여 명. 정읍에서 내장상동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10여 개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교적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성지구와 내장상동을 단시간에 오가는 급행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단 몇 개만의 노선이라도 생활 터널을 들어와 수송 기구를 경유하는 등 노선 체계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장상동은 시민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시민 친화형 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내장상동 시민 친화 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주십시오. 본회의 첫날 정읍 씨는 당초 예산보다 991억 원 늘어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정읍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1조 2,10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한 뒤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시의원이 부당하다며 낸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1일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결정 없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제 시민연대와 시의원들은 22일 김경환 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새만금 관할 결정에 협조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자 의장은 새만금 메가시티 등 지방행정체계 논의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과 무관한 메가시티 사업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간 신뢰회복과 주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국가주도의 하향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람사르 곶창 갯벌센터에서 22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제23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미래세대에 알리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기념식에는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곶창군에는 연안습지인 곶창 갯벌과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인천 강화구 등 총 3곳의 습지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이 생태도시 곶창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갯벌을 비롯한 습지의 보존과 관리가 지역발전과 연결되고 또 생태계의 보호가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가 공동발족한 새만금 상시해수욕통 전북서명운동본부가 새만금 상시해수욕통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2일 논평을 통해 현재 간헐적인 해수유통으로 새만금호가 썩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해수유통 방법과 규모를 결정하는 해수부와 환경부가 세계 습지의 날 행사를 곶창 갯벌에서 여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환경부는 갯벌 매립을 멈추고 상시 해수유통으로 전북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았지만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에서 비롯된 대립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극심한 대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에서 멀어진 지역 법안들은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따라 19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특검법을 놓고 갈라선 여야는 한층 더 멀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지지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으로 향하는 사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는 이제 일주일 남짓. 반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6,000건에 달합니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게 되면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여기엔 민생은 물론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주민 관심사인 메가시티 관련법이나
경기북부 특자도 설치 특별법이, 강원에선 지역민 먹거리와 관련된 군급식기본법과 폐광지역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충남에서 밀어붙이던 석탄화력 폐지지역특별법이나 주민 삶과 닿아 있는 전북공공의대법, 전남농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준희 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이나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안 같은 경상 부산권 현안법안들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전에 골몰할 경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대에 머물게 됩니다. 폐기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재발의해야 합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전북특별자치도 한 고위 간부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소속 2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A 간부는 연가를 낸 부하 직원인 B 과장에게 폭언해 다툼이 있었으며 B 과장은 총무과에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간부는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1일 오후 사표를 낸 뒤 자신의 SNS에 항의 선글을 올려 더욱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A 간부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북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국정조사를 비롯해 최상병 특검 등 세 건의 국정조사와 세 건의 특검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조 대표는 특히 잼버리 및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새만금 대회에 대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적시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8개월이 지났는데도 오리무중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5,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진상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서 제출이 필요한 만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도내 의원의 국토위원장 선출 시 그 힘이 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춘향제에 11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시는 한국평가데이터가 조사한 제94회 춘향제 방문객 수 집계 결과 축제 기간인 지난 10일에서 16일 사이 117만 3,700여 명이 춘향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춘향제 방문객 수 40만 명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남원시는 방문객 증가 요인으로 춘향제의 정책성 확립과 글로벌 춘향제로의 확장,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구성 등을 꼽았습니다. 시는 바가지 요금 없는 먹거리 존을 운영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는 시우지를 활용해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소상공인 판매 부스를 직영으로 임대하면서 입점권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홈클래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9주간 진행되는 원어민 화상 영어 홈클래스에 초중고 학생 1,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상 영어 홈클래스는 일기 신청이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도 교육청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총 6,6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강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